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어우, 저희 미소토. 제가 미소토 이거, 스티커까지 제작, 이제 이거는, 제가 제작한 건 아니죠. 스티커는. 근데, 요렇게, 이 짧은 잎적성이 저희 지금 매장에 있는 아이예요. 저도 짧은 잎적성 얘가 그렇게 예쁘게 살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렇게 주황주황하니 테두리 라인 그리면서 지금은 그린그린 하고 있네요. 저희 짧은 잎적성이. 자, 근데 짧은 잎적성 얘 같은 경우도 참 물이 없는 상태에서 여름에는 거의 굶기다시피 하게 쭈글쭈글하게 키웠더니 짧은 잎적성 웬만하면은 긴 잎적성에 비해서 짧은 잎적성은, 훌렁훌렁 가시는 애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매장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모습을 제가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이 스티커 제작을 했던 아이입니다. 자, 다육이가 웃어요. 자, 프리티 다육의 미소토입니다. 자, 다육이가 웃어요. 자,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10kg 판매 단위로 하죠. 10kg에 24,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그리고 10kg 이상 되면은 택배비가 다시 추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0kg가 요렇게 봉투로 가지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열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흙. 자, 기분이 좋은 흙, 그런 흙입니다. 저희 미소토요. 어우, 진짜 다육이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원님들 되게 다육이도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소토. 어우, 제가 지금 미소토가 떨어져갖고, 부으려고 하다가, 그냥 두면은 심심하잖아? 자, 그냥 듣지 말고, 우리 후원님들께 소개도 드리면서, 그러려고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짝꿍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왜 훔쳐가요? 그러더라고요. 저거 만드는 게 이제 자기도 배 아파하고, 자, 엘보가 나갈 정도로 퍼담고 있다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맨날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할 거야. 밥 먹고 사는데. 그치요? 자, 우리 고객님들께. 자, 보다 나은 좋은 질의 그런 미소토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우리 짝꿍 사장님 맨날 애쓰고 계십니다. 자, 여기 미소토로 심어는 우리 벤바디스. 자, 언제 심었냐? 작년 10월 22일 날 여기, 자, 요렇게 곤양이 화분에 심었었죠. 곤양이 바이스 공방분에 심었는데, 자,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샘플 한번 소개시켜드렸는, 지금도 얘가 입고가 된 건 아닙니다. 입고 된 건 아니고요. 요렇게 직사각으로 요게 샘플. 자, 곰돌이, 뭐, 곰돌이 토끼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곰돌이가 두 개가 와서 제가 여기다가 심어야지 하고 맨날 째려만 봤는데, 요거는 그리고 약간의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마른 목골 살짝 난 거는요. 그런 거는 이제, 굽는 과정에서 겨울에는 조금 흙에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샘플 온화인데, 요즘 그래서 그런지 화분 꼴도 구경을 못 합니다. 화분, 요즘은, 아우, 힘들어요. 화분이 막 흙이 빨리빨리 안 마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자, 이 아이가 벤바디스가 하나 더 있어서 벤바디스를 하나 더 심어주려고 벤바디스를 들고 왔습니다. 아, 근데 얘도 물 어지간히 안 줬는 개비야. 자, 이렇게 안 내렸지요. 뿌리가, 핀셋 어디 갔냐? 뾰족한 거. 전 이 치카 핀셋 이거 좋더라고요. 자, 치카 핀셋 검색하시면 돼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그 핀셋 어디서 사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검색하세요. 치카 핀셋 검색하시면 나오십니다. 택배비까지 해서 뭐 한 5,000원 돈이면 사요. 이렇게 5,000원짜리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판매하는 데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얘네는 근데 규격 딱 정해져 있는 사이즈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자, 저도 이렇게 핀셋은 다 사서 쓰고, 또 언니들이 가끔씩 선물 주신 것도 있고. 자, 우리 이번에는 4번이 아주 그냥 핀셋을 잔뜩 보내줘 갖고 잘 쓰고 있습니다. 다육이를 한 독에 보내줬더니만은 그냥 이렇게 핀셋을 사서 보내줬더라고요. 지금 다육이에 미쳤어 그러길래 보내줬더니 지금 다육이가 너무 좋대요. 그 개인하우스처럼 집에 텃밭 뒤에다가 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엄마 고추 같은 거 이제 뭐 건조하는 데 있잖아요. 건조장이에요. 그 건조하는 데다가 이제 엄마가 겨울에는 빨래도 널고 하는데, 걔가 그냥 다육이를 다 거기다 갖다 놨대요. 지 거를. 근데 너무 예쁘다고. 아무래도 다르죠. 거기서 키우면.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언니, 나는 부엌에서 춥게, 우리 집 부엌 춥게 난방도 안 틀고 있는데 나 다육이한테는 히터 틀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죠. 좋아서 그래요.
저도 베란다에 나갈 때는 완전 무장하듯이 막 베란다 나갈 때는요, 저녁에 막 갑자기 맨발 벗고 있다가도 갑자기 양말도 신고 점퍼 하나 자켓을 하나 딱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요. 너무 추워요. 베란다가 오늘 아침에는 5.5도더라고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요. 뭐 영하 안 떨어졌으니까 괜찮아. 그거 영하 안 떨어지면 괜찮아요, 저는요. 건데다가 어저께 저녁에도 오늘 추워진다는데 막 베란다니까 영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우리 사장님이 그 온열기인가 뭐 하나 달아줬잖아요. 춥다 그러면 그거 틀어주면 되고, 그거 틀고요, 약간 서큘레이터를 틀어놔요. 그러면 그게 공기가 이렇게 그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하 안 떨어지던데요. 아직까지는 영하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가끔 체크를 해요. 많이 춥다 그러면. 그래서 춥다 그래서 또 체크를 했는데 별로 안 춥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이었어요. 5.5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드립 뿌지는 애들이 보여, 요즘 베란다에서. 아우, 짜증나. 우리 언니들이 왜 베란다에 있다가 갑자기 키핑자가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우, 몇몇 아이가, 자, 다 그렇진 않아요. 몇몇 아이가 그 튀는 애가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쑥쑥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 저는 여기 키핑장에서 하도 이쁜 애만 봐서 그런지요. 안 괜찮아. 너 지금 그 모양 그 꼴이면 넌 진짜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는 봄날이 오면 넌 진짜 그지 될 거야.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노려보고 있는 애가 또 몇 명 있어. 몇 녀석 있어요. 몇 명이래 이제만. 자, 요거는 자 트럼펫 철합니다. 어머, 여기 돌기 있는 애 잘라져 나갔다. 아유, 어차피 뭐 하엽도 지긴 하는데 뭐. 자, 일단은 귀하게 다뤄놓지도 않고서는 이제 시집 못 가고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이제 데려와 갖고 또 귀한 척을 하고 있지요. 얘가 베란다에 있어요. 근데 베란다에 데려갈 때만 해도 얘하고 똑같은 컨디션이었어요. 이렇게 세 팔에 갖고 돌기 몇 개 나오고요. 근데 지금 막 물 챙겨주고 잘 케어를 해서 그런지요. 그리고 딱 맞는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때 그 사라카이 화분 있잖아요. 거기다 심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돌기도 더 많이 나오면서요. 신기해요. 이 흙가루를 해주고 나니까 돌기도 더 잘 나오고요. 그리고 더 예뻐졌어요. 지금 얘는 요 그린, 너무 그린이죠. 우리 집 애들은 여기 피멍이, 약간 이 피흘림 있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 뮤스카 있잖아요. 뮤스카 옆에 바로 같이 놔뒀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뻐집니다. 걔는 진상짓 안 해요, 아직. 그래서 나는 얘가 제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얘가 제일 먼저 하고 제일 꼴보기 싫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천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흙 할 거고요. 자, 요 정도로 또 이제 묻어 심을 겁니다. 바이소 공방부 이게 몇 센치였지? 11cm였나? 2cm였나? 자, 11cm요. 자, 이제 하도 판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막 센치도 다 까먹었어. 와, 안 어울리는 듯하고 어울리는 듯 하기도 하고 조금 그러네. 아, 잠깐만요. 그럼 여기 옆에 샴페인금 제가 이거 심었다가 6월에 심었는데 6월 19일 써있네요, 작년에. 잠깐만요. 얘를 좀 파야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지꼴이 났어요 지금. 아이고, 너 샴페인금 맞니 할 정도로 안 예쁘죠.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또 다 떨어져 갖고 세상에. 여기 눈곱만큼 붙어있네. 요거는 따로 제가 또 작은 분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아니면 삼목판에 묻든가 밭에 묻든가. 자, 요렇게 잡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요렇게 해서 심어줄 거고요. 자, 심어줘야 되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얼굴이 소멸했다고 파고 뭐 했다고 파고 그러다 보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아유, 옆에 내 주변에요 다 심어줄 애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요 흙은 좀 넣어주고요. 작년 6월이니까 요거 좀 넣어주고 요거는 제가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심어야지. 자, 심겠습니다. 자, 타운형 어떨까? 허이, 아유, 팠는데 얘도 그지 같네. 얘도 안 어울리네. 어찌 않을까? 안 어울리네. 나는 여기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아, 참말로. 그러면 사각이 낫지. 자, 괜히 봤어.
나중에 팔 거야. 파놓으면 급하게 분갈이 다 해줘야 되는데. 자, 요렇게. 아, 너무 웃겨. 너무 안 예쁘다. 이걸 어쩌면 좋아. 내 이래서. 아, 어딨지? 주변에 있는 화분이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요 뒤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요것도, 아이고, 아이고, 분리돼 버렸네. 오묘매, 분리돼 버렸네. 여기서 떨어져 나와 버렸네. 자, 그러면 요렇게. 야, 너는 어딜 들어가도 안 예쁘니. 아우, 나 진짜. 그냥 심어, 그럼 직사각이. 어쩔 수 없지, 뭐. 심자. 이러다가 또 이뻐질지 어떻게 알아. 심겠습니다. 그냥 요 직사각분에다가 심을게요. 얘는, 저쪽에 바이소 공방분 있는 쪽에다가 한번 해서, 똑같이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철화라서, 철화가 뒤에 일자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얘가 쌩얼이 너무 크네. 쌩얼이 크니까 안 어울리긴 하는데. 자, 그래도 내가 이쁘게 키우면 되지. 먼저 키워볼게요. 아, 집에서는 진짜 이뻐요, 지금. 그게 정사각 화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사각 화분을 갖다 대도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철화가 하나 있는 바람에 그닥지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심어야 돼. 넌 들어가야 돼. 내가 심으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심겠습니다. 앞쪽으로, 뒤에다가 좀 흙 좀 넣어주고요. 미소토 넣어주고. 일단 분리가 났어요. 아까워. 속상하다. 이 쌩얼이 같이 붙었으면 더 이쁠 텐데.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 트럼펫 철아 저도 안 키워봤어요. 진짜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레드 스콜피온이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레드 스콜피온 키워보셨나요? 그 아이처럼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그리고 저, 뭐야. 롱기시마 종류 애들 있죠? 그 아이처럼 키우면 돼요. 살짝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롱기시마. 아마 속으로도 그러실 거야. 아유, 난 롱기시마 못 키우는데. 저도 롱기시마 못 키웁니다. 농기시마는 지금 우리 베란다에 있는 아이가 최고로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통틀어서 지금 요 키핑장에 있는 농기시마, 한염 농기시마 있어요. 그 아이들 토탈 다 해갖고 베란다에 있는 애가 제일 이쁩니다. 지금 그만큼 못 키웁니다. 어쩌면 얼마나 못 키우면 베란다에 있는 애가 제일 이쁘다 그래. 원래는 키핑장에 있는 애가 더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롱기시마 잘 키우신 분들은 잘 키우시더라. 그러니까 결론은요, 걔도요 물인 것 같아요. 여름에 습도 높을 때만 물 조심하시고요. 다른 때는 그냥 물을 팡팡 줘야 되는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롱기시마, 뭐 그냥 환염 롱기시마, 그 다음에 그 몽슈슈 같은 애들 물을 좀 줘야 얼굴도 안 줄어들고 약간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키워보고 제가 겪어본 아이들 지금 다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약간 여름만 제외하고는 여름에는 굶기는 게 답이고요. 굶기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굶기면 얼굴 다 하얗게 생겨갖고 소멸하니까 적당히 이제 얼굴 봐가면서 주시는데 통풍도 되게 중요한 애들 같고요. 얘들은 한 방에 훅 무너지잖아요. 원래 농기시마 종류 애들이 그렇습니다. 농기시마는 전부 다 그래요, 진짜로. 한 아이라도 좀 편한 아이가 없어. 제가 못 키우는 건지 전 진짜 그 종류 애들은 못 키우거든요. 근데 그나마 여름 분갈이 막 신나게 해놓은 아이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예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갖다 놔도 예쁜 게죠. 얘는 왜 이것도 안 넣어놨대요? 잠깐만요. 그냥 심을 뻔했네. 그냥 혼낼 뻔했네. 여기다가 벤바데스는 스포를 좀 넣고요. 자, 스포라고 같이 하시면은 우리 고객님들 스포는요. 규격봉투예요. 한 사이즈인데요.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요. 그래서 미소토랑 같이 시키시면 택배비가 조금 줄지요. 그래가지고서 10kg, 미소토 10kg, 미소토 그게 4kg 봉지예요. 10리터라고 써있는데 4kg예요. 키로수 따지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5만원, 택배비 6천원 드는 거죠. 그건 합배송 가능하십니다. 수포 하나, 미소토 하나, 10kg 하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갈이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갈이 하시면은 아무래도 봄에 이제 활착할 때요 굉장히 빠르고요. 아이들이 지금 딱 심어놓으면 흙냄새 맡아서 자 이제 뿌리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이 땅 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선에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들을 많이 하실 건데 지금은 베란다 나가기도 추워 죽겠는데 맞아요. 아 베란다 추워. 그래서 아 나 베란다 못 나간단 말이야. 베란다에 앉아서 그 분갈이 언제 해. 베란다에 난방시설이 없는 데가 더 많지요. 난방 안 해놓으신 분들이. 왜냐면 얘네는 난방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뭐 덮어주면 되니까. 노지가 아닌 이상. 자 개인하우스 갖고 있어서 노지가 아닌 이상은 난방이 크게 필요 없는 게 우리 다육이지요. 베란다에서 제가 지금 계속 해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베란다 갖고 왔어요. 어우 못 키우다가 철수하면 철수하더라도 나는 키핑장이 있잖아. 자 키핑장이 있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난 갈 데가 있잖아. 갈 데가 있긴 있으니까 좋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나도 한번 겨울을 나보고 얘가 어느 시점에서 우짜라는지 그거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11월 달부터 한 거를 일부러 갖고 갔죠. 그래서 집에는 보면은 거의 다 11월에 분갈이한 애들이에요. 11월 12월에 분갈이하고 요즘 분갈이한 애들 다 그런 애들 제가 일부러 갔다가 우리 고객님들 키우는 거 같이 공유하려고 제가 일부러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느 시점에서 우짜라는지 한번 볼 거예요. 갖고 우짜라면 떼찌떼찌 해줘야지. 야! 너 왜 우짜라고 그래? 그러면서. 떼찌떼찌. 아, 우짜라면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아. 지금도 제 눈에요. 우리 고객님들 다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시긴 하는데, 제 눈에요. 와, 시퍼시퍼라지고요. 보여. 그리고 겨울엔 그나마 이제, 햇빛이 부족하신 분들도 그 약간 베란다가 추우니까 애들이 색깔을 내주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 안에 들여놓고 안에서 키우시거나 그런 분들은 진짜 새파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그 추운데도 그냥 애들이요 식물등을 몇 개를 켜서 식물등도 네 개나 돼요. 근데도 이 제 눈에 약간 시퍼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키핑장을 찾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그 몇몇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벌써. 그래서 그래 데려온 지 두 달 정도 되니까 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애들 데려놔도 우리 집에 가면 그렇게 돼요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요 제가 이제 공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디 보자. 이거 화엽 좀. 이 먼저 심은 벤바디스라고 얘는 지금 화엽이 보시면 화엽이 이렇게 있어요.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제가 물을 좀 줬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화엽이 지면서 말라가더라고요. 화엽도요 우리 고객님들 물만 잘 챙겨주고 약물 잘 챙겨주잖아요. 화엽도 잘 안 생겨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유난히 화엽이 많은 줄 아세요? 물을 잘 안 챙겨주니까 맨 화엽만 지는 거야. 그리고 제가 베란다에 있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하더만 제가 이 핀셋을 들고 다니면서 화엽이 조금만 지면은 그거를 못 뜯어서 세상에 그거를 뜯고 있어요. 안 뜯어져? 안 뜯어지는데 그거를 휙 잡아 빼니까 아우 밑에 살도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화엽이 다 졌을 때 근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화엽이 다 졌을 때 화엽 다 져서 낙엽질 때 뜯을 수 있을 때 뜯으세요. 그게 고문이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핀셋 들고 돌아다니니까 핀셋을 들고요. 옷은 웃기게 입고 밑에 양말 신고 그러고서 저기 베란다에 슬리퍼 신고 나가갖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어쩔 땐 목도리 목 두르고서는 그냥 하여튼 꼬라지 웃기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자 화엽이 이런 색깔 자 화엽이 이런 색깔이 났을 때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반토막이나 화엽이 졌나? 근데 핀셋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언니들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더라고. 똑같아. 그래서 화엽을 그렇게 미리 뛰면 안 되죠 그러면서 뛰고 있어요. 뭘 안 되긴 안 돼. 뛰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그치요?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자 바이스 공방분에
지금은 이 아이들은 갖고 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곰돌이 직사가 얘는 샘플로 들어왔던 아이고요. 자, 샘플이었었고요. 여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고냥이 아분 판매했었죠. 자, 제가 10월 달에 심은 거 보니까 그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판매를. 자, 10월 22일 날 심은 벤바디스 예쁘지요. 다글다글. 저 벤바디스 온슬로우도 참 많이 심고 싶거든요. 자, 아르제도 심어서 지금 차츰차츰 이제 아이들 얼굴 늙혀 가려고 이게 늙어지는 거를 보려고 자 지금 금방 늙어지는 꼬라지라 가려고 했는데 말 실수해 버렸습니다. 자 늙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벤바디스도 지금 한 군데 이렇게 난다자리 분에 같이 쭉 있는 애들 있어요.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연식이 보여요. 얘가 제일 오래된 애다. 얘가 그 다음 오래된 애다. 날짜를 안 봐도 이 얼굴만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바이수 공방부인인데 갖다 놓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철화랍니다. 트럼프 철화. 근데 피열린 같은 피멍이 지면서 여기 약간의 이렇게 돌기가 나오죠. 지금 입장에 돌기 나오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이 돌기 자 베란다에 갖다 놓은 애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다음에 제가 베란다 보여드릴 때 이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